그신 차례 공경 내 온몸으로 그신 온몸으로 차례 이와 같은 무변죄 최승 가 없는 가장 스승한 누구요? 역시 부처님이라 제 최승이라고 한 것이 가 없이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께 그게 이제 일체 모공의 계여시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라 이렇게 온몸으로 공경히 예배를 하고 온몸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한 분도 빠짐없이 저기 저 어느사 거주함 가면은 그 이제 500나한 모셔져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뭐 하여튼 그 그전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은혜사에 살 때 거기에서 울력도 하고 거기 가서 나한님들 방석도 갈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법이 없었는데 근래에 가보면은 한 나한 앞에 바룻대가 하나씩 다 있어. 거기다가 뭐 1,000원씩 예, 1,000원씩만 넣어도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이들은 사탕을 갖다가 또 바룻대에다 넣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동전 100원짜리를 가져와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한 분 한 분에게 예배 올리고 공양하고 불공하는 것을 하니까 숫자가 굉장하잖아요. 500명 나한님에게 공양 한 분 한 분에게 하니까 뭐 마지 하나 떠놓고 보호공양지는 해버리면 간단한데 한 분 한 분에게 다 올린다니 이게 불공 한 분 올리려면 보통 부담이 아닌 거야.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괜찮은가 봐. 아 신도들은 또 그게 또 신기하잖아요. 아 500나한 뭐 누구에게 올리고 누구에게 안 올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다 깨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 분 한 분에게 거신 온몸을 들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은 무량 모든 부처님에게 널리 예경을 한다. 예경해서 여기 은사 보호 칭찬하여 또한 은사로서 말로서 널리 칭찬했어. 지인 궁진 미래 일체급 이로다. 미래 일체급을 다할 때까지 하는 도다. 일열에서 공양구가 한 열의 처소에 올리는 그 공양구가 기수무량 등중생일 그 숫자가 한량 없어서 중생수와 같거나 그랬습니다. 중생수와 같거나 그러니까 500나한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할 만도 하지. 경전에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시 공양 일열에 하고 이와 같이 한 열에게 공양 올리고 일체 열에도 역부영이로다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는도다. 공양 찬가 제 열애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모든 열애에게 공양하고 찬탄하는 것을 진피세간 일체급하니 저 세간의 일체급이 다할 때까지 하나니 예? 세간 급수 가종진이여니와 세간의 급수는 가히 다할 때가 있거니와 보살이 공양하는 무유해라. 보살이 공양하는 것은 쉬거나 게으름이 없도다. 일체 세간 종종급이여 이 의소세 재생 수재행하여 그러한 급에서 모든 행을 닦아서 일체 세간 종종급 그 세월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일체 세간 종종급 그 길고 긴 세월 동안에 모든 생을 다 닦아 공경 공양 일열에 호되 한열에게 공경하고 공양호되 일체 급이 다할 때까지 해서 염족 싫어함이 없음이로다. 여무량급 공일불하여 한량없는 세월 동안 한 부처님에게 공양해서 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일체 부처님에게 일체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다 이와 같으되 역불 분별시 급수하여 또한 이 급수를 분별해서 어서 공양 생연피 아 내가 이 많은 시간 동안 공양 올렸다 어피 공양 소생 공양 생연 피렴이라 그 공양 올린 바에 대해서 피렴을 내지 않음이로다
짜피는 아니불자. 법계 광대 무변제를 법계가 광대해서 변제가 없는 것을 보살 관찰 실명리하고 법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은 옛날이야 기껏해야 해 알고 달 알고 하늘의 별 정도 별이 저렇게 떠 있으려니 은하수려니 이 정도로 알지만 이제는 천체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그 뭐 많고 많은 별들 저기서 이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은요 우리 태양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커요. 그 빛도 훨씬 우리가 모시고 있는 태양보다도 훨씬 강렬합니다. 그러한 그 법계에 늘려 있는 끝없이 늘려 있는 그런 것들 보살이 관찰 실명이고 보살이 관찰하는데 환히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대연화 변 보중하여 그 법계 광대 무변제한 그 그 가운데다가 큰 연꽃을 펼쳤어. 큰 연꽃을 펼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시등 중생 무량불이로다. 중생수와 같은 한량 없는 부처님께 보시한도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지어낼 수가 있었는지 그 말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툭 터진 깨달은 부처님으로서는 이런 일이 그냥 실은 죽 먹듯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낼래야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완전히 깨달은 그런 그 지혜로는 이런 일이 뭐 그냥 보통 뭐 우리가 농담 주고받듯이 하는 말이에요. 대연화를 거기다 다 펼쳐 그 넓고 넓은 광대한 법계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수와 같은 몇 개? 중생수와 같은 그런 한량 없는 부처님께 보시한도다. 보아 향수에 개원만 하고 그 연꽃은 보배로운 꽃, 향기롭고 색깔이 좋은 아름다운 것이 다 원만하고 청정장엄 신미묘해서 청정한 장엄이 아주 미묘해서 일체세간 무가지로 일체세간에서 가히 비교할 바 없어. 무엇과도 그런 한 모습을 세상 것으로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 지공양 인중존이로다. 그것을 가져서 인중존 부처님에게 공양한도다. 중생 수등 무량찰이 여러 번 나오죠. 중생이 주인공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중생입니다. 화두도 중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중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그 바른 안목이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항상 중생 한 중생이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세계도 중생수와 같은 한량 없는 세계 재묘복의 만기종으로 모든 아름다운 법의 일선을 그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시리공양 일열에 하고 다 한열에게 공양하고 일체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도향무비 최수승이라 바라는 향이 비교할 바 없어서 가장 수승함이라. 여기에 이제 내가 요즘 내가 뭐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뭐 TV에서도 듣고 라디오에서도 듣고 그 다음에 요즘 특히 유튜브에서 법문 듣기가 제일 편리하니까 거기에 이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법사가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천무비라 그 여천 하늘과 같다 너무 대바라진 이름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 한문에 어두워 놓으니까 하늘과 같다라고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의천대각국사 의천은 어떻게 할 거야? 하늘과 의하다? 의의 하늘이야. 오르리자 진리란 이자 이치 이자 이천 여천도 여 진여 여의 하늘입니다. 스님들 꼭 그렇게 아세요. 하늘과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대바라진 그 이름이지. 여천이라 여여한 하늘 진여의 하늘 또 하늘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란 뜻입니다. 진여의 세상
여여한 세상. 여여한 세상의 무비다 이렇게 됐는데 지멋대로 하늘과 같은 무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너무 그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해석법이 아니야. 아, 그 스님이 제발 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주 똑똑해. 예. 그 저기 그 학위도 몇 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대신에 아주 날려 본문 듣는데 내용은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잡소리가 많고 그리고 날리고 아주 막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날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하늘과 같은이라고 하는 거야. 여의 하늘 이렇게 하세요. 꼭 여의 하늘, 진여의 하늘, 여여한 하늘, 여여한 세상, 진여의 세상 그 뜻입니다. 하늘 천자는 하늘도 되지만 세상이란 뜻이니까요. 뭐 요즘은 인연만 닿으면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바로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또 우연찮게 또 내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 매체라는 게 또 신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스승이라 도향이 비교할 바 없어서 가장 스승이냐 바르는 향. 일체 세간 미정위원을 일체 세간에 그와 같은 것이 일찍이 없거늘 2차 공양 천인사오되 이것으로서 천인사에게 공양 올리되 궁진 중생 수 등급 이러다 중생에게 궁진 중생 수와 같은 그런 그 급 동안 다하고 다하게 한도다. 세월이 다하도록 시간이라는 것이 다할 때까지 인천사에게 공양 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도향으로서 바른 향에서 그 다음에 마량 소향 상묘 화와 중보 이복 장음구 온갖 법에로 된 이복과 장음의 도구로서 여시 공양 제 최성호대 이와 같이 모든 가장 스승한 분에게 공양 올리되 환희 봉사 무염조 이러다 환희하고 받들어 섬김에 염족 싫어함이 없음이로다. 등 중생수 조세 등이 중생수와 같은 조세 등 세상을 비추는 등불 역시 부처님입니다. 중생수와 같은 조세 등이 염념 성취 대보리하고 염념 보리심 처처 알락구 좋은 말 있잖아요.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 알락구이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눈이라면은 깨어있는 안목으로 살려면 처처가 안락국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전부 안락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 그 염불 중에 참 그 말 같이 좋은 염불이 또 있을까? 염념 보리심 처처 안락국. 염념 성취 대보리하고 염념의 대보리를 큰 깨달음을 성취하고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 안락국이라 그 뜻입니다. 하고 여기 무변 개칭술하야 가 없는 개성으로 칭술해서 찬탄하고 설명을 해서 인중조자 사람 가운데 조자 조사죠 조사에게 공양 올림이로다. 여 중생수 불세종의 중생수와 같은 여기 오늘 중생수와 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정말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중생수와 같은 불. 뭐예요? 중생 그대로 부처다.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생수와 같은 불이라고 늘 이렇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우리 공부하는데. 여 중생수 불세전에 개수 무상묘 공양하고 다 무상묘공 가장 높은 미묘한 공양을 닫고 또 여 중생수 무량급에 또 중생수와 같은 한량없는 급에 여시 찬탄 무궁진으로다 이와 같이 찬탄해서 다함이 없도록 여시 공양 재불시에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할 때 이불 실력에 주변하여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다 두루두루해서 실견 시방 무량불하고 다 시방 한량없는 부처님께 부처님을 칭견하고 안주 보현 보살행위도다. 보현 보살행위에 안주하는도다. 아주
저기 보현보살은 끝에 가서는 항상 보현보살,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보현보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끝내고 계속해서 끝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제 시편의 총결이라 그러네요. 과거, 미래, 급, 현재,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 소유, 일체, 제 선근여, 있는 바, 모든 선근여, 우리가 전생에 닦았든지, 금생에 닦았든지, 또 내생에 닦을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선근, 영아, 상수, 보현행하여, 나로 하여금 항상 보현행을 닦아서, 속덕, 안주, 보현, 지로다, 속히, 보현의 지위에, 보현의 땅에 안주함을 얻음이로다. 궁극에는 가서 보현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열애의 장자, 큰아들, 문수는 소남, 작은 아들, 동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서는 언제나 보현은 장자고 큰아들이고 문수는 작은 아들. 부처님의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장자는 뭐 한다? 아버지를 대신한다.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이 대승 경전에 보면 이미 보현보살에게 다 물려줬어. 그래서 보현보살이 다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현행을 닦아서, 항상 닦아서 보현지에 안주한다. 빨리 보현지에 안주함이로다. 그래서 환경의 제일 마지막 품이 보현행운품. 보현행품은 환경의 결론이지만은 불교의 결론이거든요. 불교의 결론. 그 보현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보현행하는데 행할 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 과거 선지 부처님으로부터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우리가 보현행 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보현행은 보현행이에요. 그러나 그게 보현행에도 경중이 있어. 아주 고급스러운 보현행이 있고 또 가벼운 값이 좀 싼 보현행이 있어. 그러나 그 싼 값의 보현행이라도 하는 사람이 제일이야. 일체열에 소지견인 일체 열애가 지견한 바 알고 보는 바인 세간 무량 재중생으로 세간에 한량 없는 모든 중생으로 시론 구족 여 보현일세 다 보현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 위 총회자 소 칭찬이로다. 총회자의 칭찬하는 바가 되는도다. 총회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칭찬하는 바가 된다. 보현보살과 같으면 뭐 부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죠. 왜냐? 부처님이 할 일을 보현보살이 다 하니까 누구든지 보현행만 하면 보현보살이니까 그야말로 바라문이 뭐 태생이 바라문이라고 바라문이냐? 행동이 바라문이면 그게 진짜 바라문이지. 옛날에 이제 부처님은 찰제리 아니까 왕족, 군인족, 왕족. 그런데 바라문이 계급이 한 계급 높잖아요. 그래서 천대를 많이 받았나 봐. 바라문들이 자기들이 계급 높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야. 야, 네가 뭐 바라문 자식이라고, 바라문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진짜 바라문이냐? 바라문다운 행동을 해야 바라문이지. 이런 게 이제 초기 경계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것 한마디만 가지고도 추적해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연구해 보면은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 보현보살 다우면 그게 다 보현보살이야. 보현보살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보현보살이 아니라 보현행하는 사람이 보현보살이야.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칭찬한 바가 된다, 총회자. 그 다음에 회왕의 수수한 덕을 찬탄한다. 그 수행 찬탄에 수행을 들어서 찬탄하다.
여시 시방 제대사와 같은 시방의 모든 보살들, 대사. 이게 이제 순수한 이쪽 동양말로 번역을 하면 큰 선비 이렇게 됩니다. 대사. 보살은 뭡니까? 보리살타. 범어잖아요. 보리살타. 그 보리살타가 참 각유정이잖아요. 깨달은 중생.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중생. 뭐 여러 가지로 아무리 그건 해석을 해도 좋은 해석만 나옵니다. 각유정. 보리살타. 깨달음과 중생. 우리도 깨달음을 향해 가니까 우리도 보리살타라요. 아직은 중생이지만 한편 중생이고 한편 보살이야. 참 좋은 그 낱말이죠. 우리 불교의 낱말 가운데서 사실 시방 제대사의 소공 수치 회향행이라 함께 수치한 바 닦은 바 회향의 행이라 제불열에 위하설 하시니 제불열에께서 나를 위해서 설하시니 차 회향행 최무상이로다. 이 회향의 행이야말로 가장 높고 또 높도다. 더 이상 높은 게 없더라. 회향행. 선근회향. 그것도 선근을 가지고 회향한가. 회향함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가 봐요. 저기 저 21권이나 된 입법개풍도 양이 많지만 그것은 53명 내지 뭐 많은 선지식들이 그렇게 출연해가지고 그 참 내용이 다양하지만은 이건 11권, 10권 반 정확하게 10권 반이나 되는 그 내용이 회향의 이야기라. 그래서 불교는 결국 회향에 있다. 선근회향. 그것이 곧 보살행이고 보현행이다. 시방세계 무유유한 시방세계에 남김없는 그 중에 일체 모든 중생들아 어느 한 곳도 빠짐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 막불함령께 득개각하야 다 하여금 개각 깨닫지 못함이 없어서 깨닫지 아니함이 없어서 실사상염 보현행이로다 다 하여금 항상 보현행과 같이 같게 함이로다. 시방세계에 있는 어느 한 곳도 빠짐이 없는 시방세계에 무유유한 기중일체 재정생은 전부 보현행을 하도록 한다. 전부 보현보살이 되게 한다. 그냥 전세계 인류 70억 인구 보살화 운동 정도가 아니라 시방세계에 그 어떤 생명체도 다 가득 기소 다 그 자리에서 다 그 자리에서 보현행을 하게 한다. 여기 해양 행보시하고 그 해양과 같이 보시를 행하고 해양 보시를 행하고 역부 견지 금계하며 또한 금계를 굳게 가지며 정진 보시 금계 그 다음에 정진 장시 무 태급하고 정진하고 정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태급함 물러서거나 겁을 내는 것이 없고 인욕이죠. 그 다음에 인욕유아 신부동하며 인욕으로 부드럽게 화합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며 보시지게 정진 인욕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선정입니다. 선정지심 상일련하고 선정으로서 마음을 몰입해서 마음을 가져서 집중해서 지심 마음을 집중해서 한 인연에 항상 한 일, 한 일에 하나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할 때는 환경 공부를 할 때는 환경 공부하는 일에만 딱 반영하는 거야. 상일리야. 공양을 할 때는 공양하는 데만 딱 하는 거야.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데만 딱 하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데만 딱 하고 예의주시. 요즘 뭐 남방불교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건. 지혜 요경 동삼미하여 지혜로서 선정 지혜죠. 경계를 알아서 경계를 아는데 어떻게 삼매처럼 한단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지혜는 뭐예요? 성성하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그래서 그대로 삼매가 되게 한 거죠. 거래, 현재, 계 통달하니, 과거, 미래, 현재 다 통달하니. 세간 무유, 덕, 기면 이로다. 세간의 그 끝을, 끝이 없더라. 세간의 무유, 덕, 기면 이로다. 그 끝을 얻을 수가 없더라.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에도, 끝없지 않은 거죠. 보살의 신심, 급, 업의 보살의 몸과 마음, 신구의죠. 어버 여시 소자께 청정하며 이와 같이 짓는 바가 다 훌륭해 다 청정해 신구의 삼업이 무엇을 하더라도 청정하지 아니함이 없다. 일체성 무유여하야 일체성이 남김이 없이 그 어디에도 빈틈이 있거나 흐트러짐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시려 보현 보살 등에도 다 보현 보살과 더불어 함께 갖게 함이로다. 보현 보살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시려 보현 보살 등이로다. 전 70억 인구를 전부 보현 보살이라고 이름 지어도 좋아요. 전부 너도 보현 보살, 나도 보현 보살. 비여 법계 무분별하야 비여 비여컨대 법계 분별이 없은 것 같이 희론 염착해 영진하며 희론과 물들고 번뇌 물들고 집착함이 다 영원히 다하며 여겨 열반 무장해하야 또한 열반이 장애함이 없는 것 같아서 심상 여시 이 재치로다. 마음은 항상 이와 같이 모든 취함을 집착하는 거죠. 모든 취함을 다 떠남이로다. 그 다음에 권수행이라 수행하기를 권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자 소유 회향법을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 회향의 법을 재불열에 이 계시하시니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이미 다 열어 보였으니 종종 성건 실회향일세 가지가지 성건으로 다 회향할세.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사람을 만나면은 작은 것이라도 회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기 A4 용지에 부처님 말씀 한마디 딱 적어놓고 뭐 하다못해 글자 두자 하심 딱 적어놓고 이 하심보다 더 좋은 법문이 없다 하고 그거 하나씩 나눠줘도 좋잖아요. 방하차 내려놓아라.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또 그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하착도 설명차 해줘도 그래 돌아가서 스님이 방하착 하라고 했는데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내려놓아야지. 내려놓을 것이 세상 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들고 있느라고 전부 챙기고 있고 들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그만 골병이 다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글자 한 자도 좋고 두 자도 좋고 그게 이제 종종 성근 실향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거 많이 그렇게 욕심낼 게 없습니다. 지구로 능성 보살도로다. 이러한 까닭에 그것으로서 능히 보살도를 이루는도다. 그래 그게 보살도죠. 하나하나 보살도를 닦아가는 거죠. 불자 선악 차회향하여 불자가 이 회향을 이 회향의 도리를 이 회향의 도리를 잘 배워서 그 회향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회향으로 돼 있어. 이제 왔으니까 돌아가야 돼. 곧 끝나면 돌아가야 돼. 회향이야. 또 잠들었으면 또 아침에 일어나야 돼. 회향이야. 다 그동안 힘이 빠졌으니까 또 먹어야 돼. 그것도 또 회향이야. 전부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작용들이 전부 회향의 이치에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부처님께서 회향하라 회향하라 하는 거야. 세상이 전부 회향으로 돌아가고 회향으로 지구도 회향으로 돌아가고 일체가 회향으로 움직이니까 네가 가진 것도 좀 회향하고 인위적으로 쌓은 것도 좀 우리가 회향하라 회향하면서 살자.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는가 말이야. 그 회향은 이게 많은 그 시간 많은 그 양의 열 건 바이나 되는 많은 양을 법문을 했지만은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원리라.
세상 원리를 깨달아서 세상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물어듯이 살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 불자가 선악 차향하여 무량 행원 실원만하고 한량 없는 행원을 다 성만하고 이루어서 만족하게 하고 섭취 법계 지인무의 일세 법계를 남김없이 다 섭취할 때 식으로 능성 선서를 이루다 이러한 까닭에 능히 선서의 힘을 이루는도다. 선서 잘 가신 분 부처님 부처님의 힘을 능히 이루는도다. 약욕 성취 불소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보살 광대 수성행을 성취하고자 할진대. 보살의 광대한 수성한 행 뭡니까? 회양행이죠. 보양이고 할진된 이응선주 차회양이니 마땅히 응당 이 회양에 잘 머물지니 회양의 이치에 잘 머물지니 세상은 전부 회양의 도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쌓은 모든 것들 나의 모든 힘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배운 지식이나 닦은 공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회양이라고 이해하고 회양하지 시제 불자 호보현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회양행에 잘 머무는 사람, 회양을 잘하는 사람, 회양하면서 사는 사람, 회양이 인생이다, 회양이 세상사다, 회양이 진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 이응선주 차회양. 그 사람이 뭐라고? 부처님의 아들, 제불자, 호. 호가 뭐라고? 보현이다, 이 말이야, 보현이다. 아주 명백해졌죠. 이 시평에 이제 말미에 와서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아주, 그 불교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불교가 세상에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 단락을 우리가 숙지하면 참 많은 보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덕 무량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 육아스며 이건 이제 화엄경 끄트머리에도 나오는 뜻하고 같죠. 일체 중생을 오히려 다 가히 헤아릴 수 있으며 뭐 설사 한 사람에게 7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100조의 세포가 있다 손치고 저 동물들 얼마나 사람 숫자보다 많고 많습니까? 그 사람 그 중생들의 몸에도 또 사람처럼 그렇게 많고 많은 세포가 있어요. 그런 모든 일체 중생의 숫자를 다 헤아린다 하자. 3세 식량 여까지 그리고 그 많은 중생들의 마음 씀씀이를 다 안다 하자. 그러나 여시 보현 제불자의 이와 같은 앞에서 설명한 보현 보살 보현행을 하는 모든 불자들의 공덕 변제는 무능책이로다. 공덕의 끝은 알 길이 없더라. 청량할 바가 없더라. 대단하죠. 일모 탁공가 득변이며 트럭 하나로 허공을 헤아려서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뭐 수백억 광년까지 이 허공을 우주를 가로질려서 간다 하더라도 끝이 어딘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뭐라고 한 트럭 끝으로 서 머리털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공을 헤아려. 이거 이제 몇 자다 몇 자다 몇 자다 몇 미터 몇 미터다. 그래서 설사 그 끝이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하더라. 중찰 위진 가서지 알며 또 온갖 세계를 먼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구는 놔두고라도 뭐 내려가다 돌덩이 하나 흙덩이 하나 산 하나 작은 동산 하나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센다. 근데 그 숫자는 다 셀 수 있어. 그 숫자는 다 셀 수 있거니와 여시 대선 제불자의 이와 같은 대선 큰 신선 모든 불자의 보현보살이죠. 소주 행원
무명양이로다 머문 바 행원은 능히 헤아릴 길이 없더라. 헤아릴 수가 없음이로다. 참 아주 표현들이요. 이게 내가 뭐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꼭딱스럽게 설명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근성근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자세히 좀 음미하면서 10번, 20번 읽고 음미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야, 참 보현행원은 이렇게까지 참 표현했구나. 공덕이 무량한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제 시편품, 길고 긴 시편품. 이게 시편품이 가만히 있어 보자. 도솔천에서 올라가서 도솔천군 개찬품까지 하고 2016년 4월달부터 했습니다. 2016년 4월달부터 시편품을 했어요. 다 내가 기록해놨거든요. 2016년 4월달, 그러니까 16년이면 17년, 18년, 19년 거의 3년 걸렸네요. 시편품 거의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시편품. 내가 화엄경의 그 안목으로는 이제 이세간품을 그 가끔 이제 거론을 하지만은 진정 부처님의 그 마음, 불교의 그 정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시편품에 있다고 감히 그렇게 내가 표현합니다. 시편품 선근회향. 모든 원리는 회향으로 돼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회향하면서 사는 거, 그거예요. 그게 선근회향이고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이제 평화로워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회향품이 비슷한 이야기. 계속 저 제6회향만 가지고 세 권이 들었잖아요. 세 권이 제6회향이라 60종의 보시야. 살을 뜯어서 보시하고 트럭을 보시하고 코를 보시하고 손을 보시하고 발을 보시하고 뭐 처자 권속을 다 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보시한다. 그런 말 엄청나게 길게 우리가 보았죠. 세 권이야. 제6회향이 60종류의 회향을 거기서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옛날에 먹도 귀하고 종이도 귀하고 판에다 새기려면 나무도 귀했는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가? 바로 우리 저기 제8 아리아식 속에다 깊이 깊이 심어주려고 한 거예요. 같은 소리를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네 번, 열 번, 스무 번 읽을 때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게 이제 심어지는 그 강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깨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깨듯이 이 지루하고 장황한 보시, 회향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잠재의식을 두드리는 거예요. 힘없이 두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우리가 오온의 나, 육근의 나 그것만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던 우리 그야말로 이런 훌륭한 법문이 어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같은 그런 이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바위도 어느 날 퍼석돌이 돼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 바위가 어느 날 퍼석돌이 돼가지고 계란으로 그 바위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려고 하면 벌써 무너져버려.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 바위가 무너지는 도리가 있다니까. 계란이 그 꼭 닿아야 깨지는 게 아니야. 눈만 부셔도 그 바위는 무너져버릴 수가 있어. 그런 때가 와요. 과거의 불보살이나 훌륭한 조사들은 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 오온과 육권을 가지고 수많은 생을 그것이 나다고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어떤 가치관이 어느 날 스르르 문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비슷한 법문을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로서 시편부 마치고 다음 이제 서울 세고 와서 십지품, 또 십지품 또 기대되는 품인데 그때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월요일이라는 거 아시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